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모두! 안녕하세요, 나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춤과 노래를 맡고 있는 부드러운 태양 이우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리더와 랩을 맡고 있는 카리스마 이찬입니다. 다크비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막내가 되고 싶은 여섯째입니다. 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크비에서 랩을 맡고 있는 GK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크비에서 춤을 맡고 있는 성장형 준서입니다. 다크비에서 열정 메인댄서 이찬입니다. 다크비에서 리더와 여러 가지를 맡고 있는 올라운더 디온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크비에서 메인보컬 감성 태호입니다. 막내와 프리스타일 댄서와 안무 창작을 맡고 있는 해리주입니다. 저희 팀 이름이 다크비가 다크브라운 아이즈의 줄임말이거든요. 그 말 그대로 아시아의 눈동자, 검은색 눈동자를 가진 저희 9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아시아는 물론 좀 전 세계로 뻗어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크비 딱 들었을 때 솔직히 너무 다크하잖아요. 저희는 솔직히 컬러 렌즈도 이제 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렌즈를 끼면 안 되고 무조건 맨날 검은 눈동자여야 되고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데뷔를 하고 나니까 뭔가 다크비라는 이름이 들었을 때 엄청 다크하지만 저희의 또 새로운 화이트함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장점은 뭔가 이제 혼자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리더의 뭔가 짐을 혼자 짊어져야 되는 걸 뭐 두 명이서 나눠서 가지면서 조금의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나. 그리고 웃으면서 이제 하는 얘기지만 이제 회사한테 좀 안 좋은 소리 들었을 때 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네, 혼자 들으면 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들으니까 아 괜찮아 우리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위안 서로 응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좀 있어요? 단점은 왜 저한테 전 얘기를 했으니까 혹시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 단점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고 서로 되게 말이 잘 통하는 편이라서 단점은 아직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정규 앨범인 The Dice is Cast라는 앨범이고요. 의미 그대로 주사위님이 던져졌다라는 의미에서 저희 다크비가 이제 가요계의 정면 승부를 담겠다 약간 이런 포부도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저희 4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인 만큼 이제 한층 더 성숙해진 저희 다크비의 이야기를 담은 앨범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더 다이스 이즈 캐스트의 타이틀곡 All In이라는 곡은 말 그대로 너에게 모든 걸 주고 싶다 다크비의 진정한 사랑 내용이 담긴 좋은 곡이고요. 안무도 저희가 100% 창작을 해서 그 점을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브랜드 약간 운동화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런 거 해도 될까요? 얼른 일어나 비 비비 오늘은 늦으면 안 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머리도 왜 이렇게 빨리 뒀어? 부끄럽네. 살짝 Let's go. 이 밤 그날을 잘 자요. 진짜 그냥 다이어트 비법이 있는지 다이어트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꼭 해야겠다는 성격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난과 역경 그런 거 있어도 이 해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려도 저 약간 쉬운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운동은 플랭크. 알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끝날 때까지 그런 거예요. 이거 다음 할 때까지 다음 질문 바로 주시면 다음 할 때까지 바로 하모니카가 초가 발동이 무슨 CF인데요 이게? 에?
무슨 질문인데요 이게? 에? 힘들지 않다.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잘 돼요. 누구야? 야, 유쿠야. 아니잖아. 오! 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아, 안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비법은 따로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 오! 감사합니다. 자, 1번부터 합시다. 카운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20번 또. 오! 비슷했어, 비슷했어. 쥐케이만 보여주면 안 돼. 제가 긴장을 푸는 무대에서는 긴장을 푸는 방법은 노래를 크게 틀고 껌을 먹습니다. 껌을 12비트로 딱 씹으면은 긴장이 완전해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씹죠? 이제 굉장히 빠른 비트, 굉장히 신이 난 노래, 껌을 먹으면서 몸 풀면서 이렇게. 둥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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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서는 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준서가 항상 굉장히 볼 때 약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고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주먹을 이렇게 쓰 손을 이렇게 막 웨이브를 합니다. 그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준서? 꺼불도 하면 되는 거 같아요? 방금 그게 보면 되는 거 같아요? 이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모두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데뷔 이후에 무대 자체를 무관중으로 했거든요. 비비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면서 비비분들도 같이 응원법도 해주시고 그런 에너지를 받고 싶습니다. 콘서트나 팬미팅 같은 거 많이 하고 싶어요. 옛날부터 이제 말했던 건데 베프돌이라고 팬분들과 저희가 좀 친근하게 그렇게 베프처럼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베프돌이라는 수식어를 꼭 가지고 싶습니다. 저 방금 생각한 거 있어요. 95점 돌로 하겠습니다. 뭐요? 네? 이거 왜? 100점 중에 95점 돌. 5점이 왜 없냐고. 아 5점이 왜 없어요? 5점이 없으니까요. 5점이 없으니까요. 아 나쁘지 않았어. 네, 우선 팬바타 시청자 여러분 직접 찾아뵐 순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비비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 앞으로 줄 거야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모부터 그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